아직도 진짜 견디기 힘든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감동적이었던 게 매니저랑 스타일리스트랑 일이 없는데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또 남자친구가 젊을 텐데 의정 씨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저는 그 남자친구는 우선 만난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지금 매니저하고 스타일리스트는 9년 됐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가고 저한테만 있는데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되게 아프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다른 회사를 가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누나 죽으면 저희가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 9년 동안. 그래서 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네. 야, 그거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예.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 매니저도요? 네, 왜냐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또 어디 아플지 완쾌는 됐다고 하지만 사람이란 게 모르잖아요. 스타일리스트랑 또 매니저랑 사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궁금할 뭐라 수 있죠? 그래. 네, 한 가족 같아요, 거의.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와 있겠죠. 당연히 와 있고. 네, 우리 대기실에. 저는... 대기실에 단 둘이 있어요, 지금? 아니요. 궁금할 수 있죠. 한 친구는. 많이 웃어야지 더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이정 씨가. 그럼요. 저희 매니저 이름은 박성춘이고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는 구미숙인데요. 성춘이하고 미숙이는 정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족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래서 제 남은 인생을 우리 성춘이하고 미숙이를 위해서 저는 꼭 정말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착한 서방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서방 항상 뭐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굉장히 위로해주고 짜증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다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 계속 만들어가요. 방송가를 떠드는 미해결 미스터리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품격의 X 파. 여섯 살 예능 신동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 오. 이게 손 대면 소리 나온다. 해봐. X 파. 신기하지? 여기 손이 이렇게 음악이 붙여져 있어서 스피커로 나오는 거야. 긴장하지 마. 네. 첫 번째 사건 번호 넘버 105번입니다. 105번. 미나 양의 키지요. 아, 105. 105cm. 105cm. 미나 키가 105cm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충격적입니다. 6살 미나는 벌써부터 백을 좋아한다. 먼저 증언을 듣겠습니다. 박찬민 아나운서. 미나가 보유하고 있는 백입니다, 이게. 오! 네. 오, 많아요! 이야! 종류별로 색깔별로. 아니! 네. 미나는 어떤 가방이 제일 좋니? 저 뚱땡이 가방이에요. 뚱땡이 가방. 요 가방, 요 가방이에요. 요 가방. 토로로. 과연? 여자 토로로. 토로로. 과연? 여자 토로로. 토토로. 토토로. 토토로랑 토토로랑 헷갈렸어. 토토로. 저 가방들은 산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오. 남자 연예인이 사줬어요? 네. 누가요? 장혁 삼촌. 장혁 삼촌이. 촬영장에서 유해진 삼촌하고 장혁 삼촌이 네. 둘 중에서 누가 저 주려고 서로 자기를 1등 해달라고 하세요. 네. 근데 저는 1등 김삼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해진 삼촌이 어떻게 하면 김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장혁 삼촌이 토토로 가방을 사